근데 언니, 언니가 결혼 한번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, 언니도. 그렇잖아. 근데 그게 또 운명의 남자가 또 결혼하겠다. 또 만나니까 또 하게 돼. 그게 언니 다 너무 눈이 사랑하니까 한거 아니야. 아니, 아니. 아니, 그 여가 씨가 남의 가구를 뚫고. 남의 가구를 뚫고. 얘가 진짜 아주 조격해서 평안로운데 갑자기 이거를 확 뒤집어 씌워주고 싶어. 결혼할 때 나는 결혼을 한 번 할 거야 하고 그럼.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어디 있어. 그 얘기 언니. 근데 한 번 하고서는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안 됐는데 상황이. 그때 내가 왜 결혼했냐. 가정과 안정된 생활. 그렇죠. 내가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박원숙의 종합 선물 세트 그 중에 남편 가정 요것만 빠진 것 같은 느낌. 그럼, 그럼. 요거를 다 채워야 되는 것 같았어.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현식 선생님한테 우리 사귀자. 우리 그동안에 친구였는데 사귀자 애인으로 이렇게 그거 안 했잖아요 한 번도. 나는 미쳤니?